안녕하세요 여러분. 진짜 깍빵 베트남 직장인 마이노입니다. 어제 이제 제가 그 베트남 다낭에 코로나 확진자 생겨서 좀 이제 베트남 전역에 또 다시 이제 코로나 문제가 좀 불거지는 거 아닌가 하는 뭐 그런 영상을 촬영을 했는데 오늘은 약간 좀 이제 그거에 이어지는 내용인데. 네, 우리 한국 분들, 한국 사람들 언제쯤 베트남에 이제 좀 다시 자유롭게 베트남을 오고 갈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이제 아마 제 블로그도 알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블로그랑 유튜브로 좀 K-MOVE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요즘 제 블로그에 많이 달리는 댓글들이 이제 뭐 K-MOVE 연수생인데 언제쯤 베트남에 들어갈 수 있냐, 그리고 이제 뭐 베트남 주재원으로 가게 됐는데 지금 베트남 입국할 수 있냐, 이런 질문들을 제 블로그 이제 댓글로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이제 베트남에 있는 한인 커뮤니티나 아니면 저희 이제 뭐 호치민 그리고 뭐 코참 단톡방 이런 데서 좀 전해들은 내용이랑 그리고 좀 뭐 제가 확인했던 뉴스들을 토대로 좀 베트남 입국 관련한 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지금 당장 베트남이랑 한국이랑 하늘길이 막힌 지 좀 오래되기도 했고 베트남 당국에서 일단은 9월 16일까지는 베트남에 일반 이제 외국인들을 이제 입국을 금지해 놓은 상태입니다. 9월 16일까지. 그런데 그래도 일단 이제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은 있죠. 지금 한국 분들이 베트남으로 들어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특별 입국인데 제 기억으로는 코참에서 진행한 특별 입국을 통해서 벌써 많은 기업인 분들이 베트남에 들어와서 2주 격리를 마치고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특별 입국을 관리하고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로 신청하신 분들 중에 1차 선발되신 분들은 지금 베트남에 도착해서 저쪽 하롱에 있는 호텔에서 격리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8월 중순쯤에 또 이제 2차로 특별 입국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제 코참이나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해서 이제 베트남에 올 수 있는 것, 그게 특별 입국이라고 하죠, 그거를. 그래서 이제 베트남에 들어와야 하는 분들이나 좀 베트남 입국에 대해서 좀 찾아보고 계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아래 설명 안에 그 대한상공회의소 특별 입국 관련한 공지글 링크를 달아놓을 테니까 거기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제가 알기로 일단 지금까지 이제 특별 입국 신청은 종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 입국을 통해서 입국을 하더라도 꼭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2주 격리를 꼭 해야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 사태가 좀 불거지기 전에 베트남에 들어와서 따로 격리를 경험해 보지는 않았지만 특별 입국을 통해서 베트남에 들어와서 지금 단체로 격리를 하고 계신 분들의 후기를 뭐 한인 커뮤니티나 단톡방을 통해서 전해드린 게 있고 한꺼번에 많은 분들이 이제 한 호텔에서 다 같이 1인 1실 혹은 2인 1실 이렇게 해서 격리 생활을 하신다고 해요. 근데 이제 밥은 삼시세끼 다 이제 도시락이 배달돼서 오고 뭐 따로 본인이 추가로 뭐 원하는 것들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뭐 김치나 뭐 주류 이런 것들 그리고 간식류들도 그 호텔 내에서 구매를 해서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제 단톡방에 올라온 후기를 보니까 어쨌든 격리를 2주간 진행하니까 2주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때 좀 먹을 수 있는 본인이 그냥 자기가 알아서 뭐 컵라면이나 뭐 김치 그리고 간식류들 이런 것들을 좀 챙겨오면 좀 이제 격리 생활에 좀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뭐 제가 알기로는 호텔에서 격리 생활을 하는 거니까 호텔 내부에 아마 냉장고도 있을 거고 그런 반찬류들 좀 챙겨와서 냉장고에 넣어놓고 먹으면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호텔에서 지금 격리를 하는 거니까 원래 예전에는 뭐 병원이나 뭐 어제 군부대 이런 데서도 했다는데 지금은 호텔 지정된 호텔에서 격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제가 듣기로는 이제 그 항공권이랑 격리 비용 그리고 뭐 검사 비용 이런 거 다 해서 평균적으로 한 2,000불 정도가 든다고 해요. 뭐 하나로 하면은 요즘 환율로 한 220, 240만 원 정도가 이제 들어가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뭐 호텔에서 뭐 간식이 먹고 싶거나 아니면 뭐 진짜 주류가 마시고 싶다거나 그런 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비용도 더 들어갈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2주라는 시간 동안 그 호텔에서 격리 생활을 다 했다면 꼭 반드시 이제 베트남 정부에서 확인해주는 격리 확인증을 받은 다음에 이제 각자의 사업장으로 움직일 수 있답니다. 일단 제가 아는 거는 북쪽에 있는 번돈 공항이라는 곳에 다 같이 단체로 이제 전세기를 타고 도착을 해서 그 길로 바로 호텔에서 2주 격리를 마치고 난 다음에야 이제 하노이면 하노이, 다낭이면 다낭, 호치민이면 호치민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고 해요. 그게 이제 특별 입국을 해서 들어오면 이제 거치게 되는 이제 격리 프로세스인 거고, 2주 그리고 이제 336시간이라는 시간 동안 호텔 방 밖으로는 나갈 수 없다고 하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물론 이제 베트남에 들어오는 거니까 좀 많은 준비를 해 와야 되겠지만 격리에 관련한 그런 좀 준비도 따로 좀 철저하게 해서 오시면 좀 격리 생활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넷플릭스 구독이라던가 아니면 뭐 해야 하는 업무를 뭐 좀 일부러 만들어서 온다거나 그런 것들이 좀 격리 생활에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제가 특별 입국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다면, 그럼 일반 입국은 언제쯤 가능하다는 걸까? 뭐 유학생, K-무브 연수, 그리고 뭐 이제 베트남에 직장에 있는 분들의 가족분들, 이런 분들은 언제쯤 입국이 가능한 걸까? 일단 이거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베트남 정부가 지정한 9월 16일, 외국인 입항을 금지한 9월 16일 이후에도 아마 지금 조금 힘들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어제 영상에도 말했다시피 지금 갑자기 다낭에 코로나 확진자가 생겼고, 오늘 새로 이제 제가 접한 뉴스에는 하노이에 지금 한 명이 확진이 됐고, 호치민에도 지금 두 명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의심된다고 해요. 그게 지금 제가 마지막으로 지금 업데이트 받은 뉴스 내용인데, 다낭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지금 아예 도시 전체가 봉쇄돼서 2주 동안 뭐 여객기나 뭐 버스, 기차, 뭐 자동차 이런 것들이 아예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고, 이게 진짜로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심각하게 뭐 하노이, 호치민 점점 더 이게 퍼진다면 베트남 정부에서 지금 이게 일단 추측하건대 중국인 밀입국자들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강력하게 외국인들 입국을 좀 더 제한할 수 있고 그게 더 연장이 될 수 있다라는 게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어제 영상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앞으로 2주에서 3주가 이 코로나 발생의 추이를 좀 알 수 있는 시기인데, 코로나가 좀 생각보다 빠르게 퍼진다면 생각보다 조금 더 길게 이 항공길이 더 막힌 상태로 길게 지속될 수 있겠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그러지 않기를 바라고 있지만요. 아무튼 일단 저도 빨리 이 코로나 사태가 조금 잠잠해지고 진짜 9월 아무리 늦어도 9월 16일이 되면 일단 좀 비행기 좀 이제 하늘길이 다시 열려서 한국이랑 베트남 좀 일반인들도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이게 좀 수월하게 이게 좀 풀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단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일단 어쨌든 언젠가는 이 코로나 사태가 종식될 거고, 베트남 입국을 희망하시는 분들에게도 조금 더 좋은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는 날이
저도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제 영상이 여러분들한테 유익하셨다면, 그리고 베트남 직장인 마이노의 베트남 생활이랑 호치민 라이프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에 또 다른 내용 가지고 영상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